네, 안녕하세요. 청렴용도의 김은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늘 영상의 주제 다소 좀 무거워요. 화물의 역적에 관한 영상입니다. 역적? 우리 그 저기 사극에 나오는 역적? 예, 맞습니다. 네, 화물의 역적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화물의 역적, 역적은 누굽니까? 똥단가 잡는 사람이 역적입니까? 무게짐 잡는 사람이 역적이에요? 과적하는 사람이 역적이에요? 가장 큰 역적은, 이런 거는 역적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오더가 없어가지고 똥단가라도 잡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일이 없는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똥단가를 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똥단가, 무게짐. 아, 무게짐? 그래, 1톤 좀 넘을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으면 잡아야지. 먹고 살라면은. 자, 근데 이것까지도 역적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역적이 있어요, 역적이. 저도 진심을 다해서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악의. 악의는 없습니다. 악의는 없고, 누굴 저격해서, 저격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저격총처럼 이렇게 저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린 모두 다 같이 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고 저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화물시장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오류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듣는 말도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뭔가 좀 내 구독자분들이든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 진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다양한 분들이 이제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건 어르신이건, 뭐 요즘 젊은 아이들도 유튜브를 시작하죠, 일찍이. 이제 근데 유튜브가 이제 채널이 커지고 하는 건 뭐 꾸준함과 뭐 진정성, 뭐 유익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최대한 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재미도 있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고, 근데 제 영상을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브이로그를 올리던 뭔가 어떤 오더를 잡던 수행하던 간에 그 오더에 대한 하나하나의 단가는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 단가가 별로 안 좋거든, 후지거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초보 콜발이고 얼마 단가를 잡고 여기서 어디를 이동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다만 모르시고 했던 행동이라서 이 행동이 퍼질 파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택시기사가 있어요. 택시 요금이 지금 기본 요금 그냥 4,000원이라고 그냥 잡아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관내발이 뭐 2km 3km까지 뭐 그냥 뭐 이게 기본 요금으로 다니잖아요, 택시가. 자, 근데 어느 날 손님이 하도 없어. 택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어떤 손님이 오더니, 기사님, 저기 캐리어 하나랑 해가지고 800m만 이동하면 되는데 기본요금 말고 2,000원에 그냥 이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이 왔어요. 어차피 손님도 없고 놀고 있는 마당에 2,000원짜리 자꾸 그냥 이동해 주지 해서 이동했어요. 기사 마음이죠. 거기 사장님 마음이죠. 택시기사 사장님 마음이죠. 이동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했네. 아, 오늘 일이 하도 없어가지고 똥단가 잡고 좀 이동하고 하다가 기본 요금도 안 받고 이동했어요. 이동하다가 어떻게 운 좋게 아까는 몇 번 그렇게 2,000원짜리 오더를 수행하다가 드디어 겨우 기본 단가를 받고 좀 이동했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일상을 올렸어요. 자, 이 요금에 대한 파장이 어떨까요? 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택시 업계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택시를 안 타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택시를 2,000원에 움직여줬다, 그 영상을 올려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라? 야씨, 800m 정도 이동하는데 2,000원만 주면 이동하네? 그래, 가스값 1,000원이니까 뭐 그 돈 1,500원 남겠네.
가스값 1,000원이니까 아 좀 뭐 500원 정도 들겠지. 뭐 한 1,500원 이상 남겠네. 아 기사들이 저렇게도 이동하는구나. 나도 쇼부를 봐야겠다. 자 이게 지금 택시 업계를 비춰봤을 때 좋은 현상일까요? 엄연히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요금보다 아래를 받고 다녀요. 근데 저는 이 아래 받고 다니는 거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마음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안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택시라는 어떤 타이타닉 같은 여객선이 있는데 그 배 바닥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자, 우리 화물시장을 비춰볼게요. 화물시장에도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기본요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20km 안쪽에서 관내 발이는 4만원에서 뭐 5만원 1톤 기준으로, 자 그리고 뭐 라보는 35,000원, 다마스 3만원, 뭐 요런 식으로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형성이 된. 자 근데 이거를 깨고 내가 똥단가를 잡아서 그날 뭐 일정 뭐 일상 브이로그로 올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톤인데 한 10km만 이동하면 돼. 아무리 못 받아도 4-5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4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4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2만원에 간 거로 올렸어. 자 그러면은 우리 화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뭐 본인이 잡았는데 뭐 뭐라 그래요. 자 그것까지 그렇다 쳐요. 자 근데 내가 2만원 잡았다고 올렸는데 이걸 일반 사람이 봤어요. 화주가 되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다고요. 나는 화주야. 물건을 용차를 불러서 보내는 사람인데 화물 유튜브를 보게 됐네? 어라? 아 저렇게 짧은 거리는 2만원에도 1톤 차가 와서 가져가는구나. 3만원에도 가져가는구나. 이 선입견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첫인상 선입견. 영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라? 그래 2만원에도 가네. 갈 사람은 가겠네. 올려야겠다. 우리도 2만원에 보내야겠다. 3만원에 보내야겠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떤 내가 단가를 잡고 이동한다 할 때는 정상적인 단가를 잡았던 걸 올리시거나 단가를 괜찮게 받았던 거 좋은 예시로 올리셔야지. 내가 하루 종일 똥단가 잡고 올린 거를 올려버리면은 다른 사람 화물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주예요. 화주 일반 사람들이에요. 화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화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라? 야 안성 미양면에서 인천 남동까지 야 5만원 6만원을 띄우니까 갔대. 유튜브 어떤 브이로그 보니까 야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해도 간다는데? 야 우리도 그렇게 잡자. 야 그 어차피 한빠레신데 씨 어차피 한빠레신데 혼적으로 해서 45,000원을 올리면 안 돼? 자 5만원에 갔다고 올리니까 그 화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45,000원에 보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니까 그날 총 매출 혹은 월 매출 총 금액을 공개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사장님 마음이시고 그리고 그 매출을 만드는 과정에서 똥단가를 잡든 무게짐을 잡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개별 단가를 얼마 잡고 해서 오늘 매출이 30이다 이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요. 매출 30만원만 공개하면 되지 그 똥단가를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잡은 그 똥단가를 굳이 타인에게 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아까 택시기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기본요금 개념이라는 게 있다고요. 기본요금을 넘어서는 요금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깨는 요금에 대해서는 올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안 좋아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제 스승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에 계신데 자 광주 초월읍 쪽에서 자 인천 여기 뭐 항동이나 뭐 인천 서구 쪽 자 올 때 얼마 받고 오는지 아세요? 자기 거래처에서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못 갈 때는 코를 띄우고 한 1-2만원만 수수료 먹고 코를 띄운단 말이에요. 차가 안 잡힐 때 15만원까지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 금액은 콜에서 안 나오는 금액이죠. 자 콜에 지금 뜨는 금액들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금액들이에요.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정상적이 아닌 금액을 그냥 보여주는 건 괜찮아. 이런 금액을 잡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키로수는 이만큼인데 단가는 이만큼이네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잡고 들어갔다 그런 일상을 계속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를 올리는 사장님한테도 안 좋고 우리 모두 화물인들에게 안 좋아요. 작은 차든 큰 차든.
그러니까 총 매출은 공개하되 각 개별 단가는 공개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개별 단가는 절대 공개 안 해요. 왜냐? 단가가 후지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이걸 공개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화주들이 봤을 때는 아, 요만큼만 해도 가네. 자, 6만원에 그 똥단가에 안성 미양에서 남동을 보냈어요. 자,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 5만원에 보낼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화주 입장에서 좀 더 싸게 4만원에 보낼 생각도 합니다. 오, 어차피 한 파레트인데 세 파레트 차이에다 두 파레트 실려있을 때 언제든지 내려준다고 하고 내려줘도 된다고 하고 한 파레트 끼어가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우리 화물시장 다 좋게 개선하고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내가 이 하고 있는 행동, 이 짓이 이 화물시장에 역적이 되는 짓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이 화물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 스스로를 역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올리고 하되 제발 개별 단가는 올리지 마세요.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초보 콜바리가 내가 얼마 잡고 다닙니다 할 때 사실은요, 콜바리 처음에 시작하면은 단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은 워낙에나 콜 단가가 후지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금액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고요.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 일반인들을 보면 어라, 우리도 싸게 보내야겠다. 자, 그거 들어갔어요. 누가 연락을 줘서 들어갔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아, 사장님 보니까 얼마에 가셨는데 아, 좀만 깎아주면 안 됩니까? 자,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끝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우리도 괜찮은 요금 정상 단가를 받고 다니려면, 괜찮은 거래처를 만들려면은 우리 스스로를 발목을 부여잡고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자승자박, 사자성으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단가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주선사들이 자기들이 뭐 어디에서는 어디 가면 몇 톤은 얼마 이거 단가표가 있잖아요. 그거 일반인들한테는 잘 공개 안 해요. 영업 비밀입니다. 물론 칼질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득이 될지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저는 이거를 보고 영상 보고 찔리시는 분들께 악의는 없습니다. 저격을 해가지고 뭐 사장님을 제가 진짜 데미지를 입히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거니까 제발 유튜브 새로 시작하신 분들 단가 공개하지 마세요. 콜 단가 정상 아니잖아요. 지금 단가를 정상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받고 단가를 괜찮게 받고 좋은 거래처를 가는 거, 그런 거를 올려야지 일반인들도 보면은 아, 그래서 저 정도는 줘야지 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고 선입견, 그 첫 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똥 단가를 계속 올려가지고 영상에 도배를 해버리면은 자, 우리는 그 단가를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주다 보면은 그걸 해주는 게 당연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 환경이,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이 화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그동안 올리면서 하루 매출을, 저는 사실 총 금액 자체도 공개를 거의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뭐 옛날에 뭐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통 400에서 450 정도 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총 매출을 그냥 그 정도로,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아, 400에서 450 정도 나와요 이러고 말아요. 누가 간혹 매출 물어봐요. 그냥 갑자기 그러면은 아, 자기 매출은 말하지도 않으면서 막 물어보니까 그냥 넌지시로 그냥 400에서 450 나와요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제 매출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요. 물론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1, 2월 같은 경우는 일이 없을 때요. 근데 어쨌든 제발 핵심은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어디 어디 갖고 제발 단가 얘기, 그 콜 단가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단가를 보고 욕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잡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계속 수행을 했다 매일매일 난 이렇게 다닌다 이거를 올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안 좋아요. 결국에 사장님도 거래처가 생기면요
사장님 유튜브 거기 사장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봐요. 보면은 어라 저렴하게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어? 왜 5만원에도 콜 잡고는 5만원에도 갔으면서 왜 나한테는 7만원을 불러?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진짜 정보도 많이 얻고 서로 도움도 얻고 반면에 잘못된 정보와 오류를 전하게 되면은 이거 진짜 이게 유튜브의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그러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금액에 대한 거 그날 하루 매출 총 금액에 대한 거 월 매출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하나 개별 단가를 잡았던 그 단가가 좋지도 않은 그거를 굳이 올려서 잡았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고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화물 하시는 분들 다 응원하고요. 우리 모두 화물시장에 좋은 운임 화물시장 좋은 쪽으로 바꾸고 좋은 운임 받고 다녀야죠. 그쵸? 말도 안 되는 단가 올려가지고 거래처에서 유튜브 딴 유튜브 보니까 얼마에도 가던데요. 자 이런 얘기 안 나와야죠. 자 정상 단가의 기준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은 시세적으로 보면은 주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있어요. 그게 사실 정상 단가예요. 우리도 그 단가는 받고 다녀야죠. 홀에 있는 쓰레기 금액 잡고 다닌 다음에 이거를 정상 금액처럼 일반인들에게 보이면은 우리도 결국에 거래처 생기면은 그 단가 받아야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응원하고요. 꾸준히 하시면은 구독자 늡니다. 다만 이게 우리에게 좋은 행동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